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도 시행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오늘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좋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내년도 시행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서 올 부작용만 개선할 수 있다면 내년도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장통합총회 등 주요 6개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고 총회장들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종교인 과세 시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도 정부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다만 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각 종단별로 수익 금액의 종류와 비용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문제도 정부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계가 우려하는 탈세 관련 제보는 해당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에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도 선진국들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의미가 곡해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